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셰어하우스 재테크.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셰어하우스 재테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개의 리뷰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이 리뷰를 끝으로 이 책에 대한 리뷰는 끝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경준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길벗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2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8,5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360쪽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2016년에 이제 1호점을 오픈해서 셰어하우스를 2019년 3월 현재 9개의 지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노하우로 9개 지점 모두 공실률이 10%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뭔가 그 노하우? 셰어하우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가격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1인실과 다인실의 장단점. 두 번째, 일반적인 임대업과 다른 셰어하우스 관리. 세 번째, 전대 운영의 장점. 네 번째, 20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전업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한다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74쪽입니다. 1인실과 다인실의 장단점. 처음 셰어하우스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룸 타입이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서 생활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잘 알기에 가능하다면 모두 1인실로 구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1인실 가격이 주변 원룸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원룸과 비슷한 가격이라면 셰어하우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2인실이나 3인실을 원하는 수요도 있었다. 입지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고시원 등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1인실에서 생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다인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셰어하우스는 뭐 1인실도 있지만 2인실, 3인실도 있습니다. 아마 4인실까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3인실까지만 이야기를 보통 하셨어요. 책에서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그죠? 사람 마음이 다 이제 1인실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가 되고 뭔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모두 다 이제 방 한 칸에 한 명씩만 그렇게 1인실을 제공한다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2인실 내지 3인실, 3인실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2인실을 하게 되면은 한 명이 뭐 외출을 하거나 뭐 한 명이 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른 한 명은 그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사생활을 가질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데 3인실만 되더라도 이게 두 명이 다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보통 이제 2인실을 이제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3인실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을 하진 않고 뭐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인실 내지 2인실을 가장 이제 권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실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 셰어하우스의 약간 뭐랄까요 운영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술사 생활을 해봤는데 저 이제 2인실을 썼습니다. 2인실을 써보면은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자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상대방은 늦게 자고 약간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고 하면은 나는 벌써 잘 시간에 불 끄고 다 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니까 뭐 개인 스탠드를 키고 뭔가 이런 거 작업을 하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소음이 있고 빛 공해가 아무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생각보다는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청소 문제도 있어요. 뭐 나 혼자 쓰면은 내가 아무리 더럽혀도 상관없잖아요. 역시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청소도 약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조금 더 깔끔 떠는 사람,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청소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공동생활 어려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인실과 다인실,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 경제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인실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인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쉐어하우스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페이지 81쪽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업과 다른 쉐어하우스 관리. 쉐어하우스는 관리 면에서도 일반적인 임대업과 확연히 다르다. 최소 4-5명의 사람이 그것도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낯선 사람이 한 집에 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입주를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소 분담, 분리수거, 내부 시설 이용 등의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쉐어하우스 운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운영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께 살진 않지만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로바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일반 임대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만 해주면 끝이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는 다르다. 입주자 간의 불화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려고 하면 이미 퇴실을 결정한 후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임대업과 다른 쉐어하우스 관리. 일반적인 뭔가 임대업은 아무래도 관리가 좀 더 수월해요. 제가 보기에 쉐어하우스보다는. 뭐 저희도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용 공간은 이제 주인들이 관리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업은 완전 세세하게 뭐 관리가 들어갈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쉐어하우스는 뭐 집 상태가 아무리 깨끗해도 집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퇴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사소한 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사용 문제, 뭐 이전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 안 하고 나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다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참다가 이것을 이제 불만을 표출하면은 이 불만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둘의 사이가 사막사막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둘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둘을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쉐어하우스 이용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둘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그대로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쉐어하우스 관리는 일반 임대업보다도 조금 더 좀 까다롭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입주민들 사이의 그런 관리, 입주민들 사이의 그런 감정까지도 다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두 번째 리뷰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입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은 환영회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이 쉐어하우스의 룰을 설명하고 그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얼굴을 익히게 해서 빨리 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서로 막 불편해지고 불편하면 사람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는 약간 좀 임대업보다도 조금 더 까다롭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대업이라는 게 진짜 뭔가 부동산을 사서 그냥 세입자 들여서 놀고 먹는 그런 직업 같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한 업입니다. 세입자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죠. 임차인들, 이런 쉐어하우스 같은 입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뭔가 불편과 편의를 24시간으로 다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뭐 세입자들이 뭐 참다가 전화를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냥 뭐 이거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롭고 진짜 세세한 뭔가 감정의 노동이 일어나는 이제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이제 박원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강연 때늘 하시는 말씀이 임대 사업자는 굉장히 그 감정 노동자다. 그래서 수익은 고통의 위자료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뭔가 감정 노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대업이란 게 정말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부동산 사서 세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전세라면 그럴 수 있어. 전세라면 전세는 뭐 본인이 세입자 임차인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페이지 84쪽입니다. 전대 운영의 장점. 첫째,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계약했다. 이러한 집들을 전대로 운영해 임대소득을 받는 형태인데, 보증금은 이후에 돌려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방 3개, 5인 이하 구성의 집을 쉐어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1천만 원 이내면 충분하다. 셀프 인테리어 능력과 어느 정도 감각이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입지, 집 상태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단기간에 빠르게 셰어하우스 수를 안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자가로 운영하면 지금처럼 대출과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경우 서울에 한 채만 운영한다 해도 최소 억 단위의 주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자본으로 창업한다면 1년 안에 5곳까지도 창업할 수 있다.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적은 자본으로 빠르게 확장한다 해도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의 집을 전대로 얻은 후 월세를 내고도 8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도록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셰어하우스를 만드는데 총 9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1년 정도 운영해서 그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한다면, 그리고 5년 이상 장기간 운영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셋째, 전대로 운영하면 자가로 운영할 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많이 묶이기 때문에 월세로 임대소득을 기대한다 해도 10% 초반 정도면 높은 수준이라 할수 있다. 반면 전대로 운영할 경우 보증금이 회수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20%를 상회한다. 물론 여기에는 공실률, 장기 계약 등 집주인과의 계약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노하우가 하나둘 쌓이면 더 나은 집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대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셰어하우스 운영하든가, 아니면 내가 집을 뭐 월세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걸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대인데요. 전대로 운영하는 경우에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다 전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첫째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대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월세 계약을 하면은 뭐 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천만 원 플러스 리모델링 비용 정도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셰어하우스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월세 이상만 받으면은 셰어하우스 운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당장 남는 거죠, 돈이. 뭐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 3개, 5인 이하 뭐 이런 셰어하우스를 하나 만들면은 1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여부, 그다음 감각 이런 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소자본으로도 얼마든지 셰어하우스를 창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둘째는 단기간에 빠르게 쉐어하우스를 안정적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소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해서 쉐어하우스 운영한다고 하면은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기본 뭐 몇억 아닙니까? 그걸 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소자본으로 전대를 운영을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000만 원만 가지면은 창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리모델링하고 이러면은 하나 만들고 빠르게 또 2,000만 원 벌어서 빠르게 또 하나 또 창업하고 이러면 빠르게 이제 쉐어하우스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9개까지 쉐어하우스를 확장시켰죠.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 생각보다 이게 쉐어하우스 운영이 만해본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이제 수월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쉐어하우스는 관리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두 가지가 달린 것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것 같긴 해요. 뭐 쉐어하우스 플랫폼이라든지 뭐 쉐어하우스를 뭐 놓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돈들이 이 마케팅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아까도 말했듯이 운영의 묘,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진행할 것인지, 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것인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쉐어하우스 운영을 아주 쉽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대를 운영하면 자가를 운영할 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 소자본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대를 운영하면 장점이 소자본이다. 소자본,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보통 쉐어하우스 운영을 내가 집을 다 사서 매입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내가 쉐어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면은 소자본으로 전대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뭐 집이 하나 남아 돈다 이러면은 뭐 그냥 개인이 남은 집을 활용해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소자본으로 부동산 사업을 해봐야겠다, 쉐어하우스 사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입은 생각하지 마시고, 매입할 돈으로 쉐어하우스 몇 개 더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전대로 운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06조. 20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는 대부분 전화보다는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를 통해 입주를 문의한다. 따라서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화장실 개수에 민감하고 원하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주를 망설인다. 또한 세탁기는 고장이 나도 참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폭발한다. 수익만 생각해서는 쉐어하우스를 잘 운영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하는 20대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쉽지 않아. 쉐어하우스 운영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거나 쉐어하우스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이 생각한 것보다 떨어지게 되니 창업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쉐어하우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쉐어하우스를 진짜 운영하실 분이라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쉽지 않아 쉐어하우스 운영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거나 쉐어하우스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쉐어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위탁을 하거나 전세로 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렇게 뭐, 책으로 나올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미 블루오션 끝났습니다. 네. 나 이렇게 돈 벌었어요라고 이제 누군가 책을 쓰고, 또 이 책을 보고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우스를 창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성공 사례가 책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끝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뭐, 대도서관님 책 쓰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너무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냥 채널 하나 운영해서 동영상만 꾸준히 올리면은 구독자 수가 계속 증가를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가 어느 정도 포화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쉐어하우스도 뭐 좋죠. 좋은데 이미 이렇게 어떻게 뭐 노하우? 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떻게 창업을 하면 된다까지 다 책에 다 써 있거든요. 이런 노하우가 공개가 되면은 누구나 이제 손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쉐어하우스가 큰 재미가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저자도 본인이 이제 슬슬 재미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또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나와서 이거 하면 되겠다 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책이 나올 정도면은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은 경쟁이 더 치열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쉐어하우스는 이제 20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20대가 이제 주요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읽었지만 이 20대들은 정말 기성세대와는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90년생이 온다도 리뷰를 할 거예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말 뭐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0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쉐어하우스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110쪽입니다. 전업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면 전대로 운영해야 한다. 네 개의 방을 쉐어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설비 투자금이 필요하다.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만실 상태, 공실률 20%로 가정으로 1년 정도 운영하면 인테리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수익은 2년 차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최소 4년 이상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월 50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5곳을 오픈할 수 없으므로 2개월 간격으로 1년 안에 5곳을 오픈해야 한다. 전업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첫 번째, 전대로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자본이 들기 때문에 전대로 운영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또 4개의 방을 쉐어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 방 4개짜리를 쉐어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원의 설비 투자금이 필요하다.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 필요가 하는 경비 1,500만원 정도 있어야지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뭐 다른 사람들 다 맡겨서 하시려면은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또 만실 상태, 공실률 20% 정도 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만실 상태라는 거예요. 1년 정도 운영해야지 인테리어 비용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률 20%의 만실 상태로 1년 정도 운영해야지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뽑겠구나. 그 1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수익은 2년 차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최소 4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 2년 맺고 임대차 계약 해제해버리면은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최소 4년 이상을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50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쉐어하우스를 최소 5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5개 이상을 운영하려면은 아까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게 4개의 방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20개의 방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20개의 방인데 여기서 최소 뭐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간다. 혹은 뭐 한 명씩 들어가는 방도 몇 개 있으니까 1.8명 정도가 방 한 개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방 한 개를 쓴다고 치면은 36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6명의 내가 쉐어하우스 고객을 관리해야지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명 관리.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쉐어하우스 창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야, 어떻게 36명을 관리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쉐어하우스 운영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또 이제 동시에 5곳을 오픈할 수 없으므로, 2개월 간격으로, 이제 1년 안에 5곳을 오픈해야지, 내가 1년 안에 월 500만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익이. 그렇게 기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재테크.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재테크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 있으시다면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